반조 블루스 밴드 빌리 카터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요즘은 잘들 아시는 그 버스킹 시작하셨다고. 한 번쯤은 유럽 가보고 싶어서 지원이랑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빌리 카터를 만들게 된 것도 그때가 시작이었고요. 같이 가서 이제 가서 노는 김에 할 줄 아는 걸 또 가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뭐 해프닝 같은 거 있었어요? 뭐 가서 이제 공연을 버스킹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무대에서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무대가 보이는 장소는 다 들어가 봤어요. 뭐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가 유리창 안으로. 네, 어느 날 보니까 안에 좀 예쁘게 옛날식으로 중세 느낌 나는 무대가 있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들어가서 저희 둘이 밴드인데 여기서 오디션 좀 보게 해달라 했더니 그분께서 아, 여기는 게이 캐바레니까 너네는 안 된다고. 대신에 좋았던 게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오픈마이크 시스템으로 오디션을 보는 공연장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거기가 알고 보니까 좀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공연을 시작하게 됐죠. 반응은 어떻던가요?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쪽 뭐 오픈마이크 매니저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뭔가 이렇게 소문을 내셨는지 섭외가 조금씩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드러머 현준 씨를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뭐 오디션 보셨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저의 대학교 선배고요. 예. 그래서 예. 빌리 카터라고 2인조 밴드를 하고 있는데 드럼을 한번 쳐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쿨하게 응했죠. 예. 한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돌아오셨을 때 뭐 음악적으로 확 장면이 바뀌어 있다라는 뭐 그런 것도 느끼셨어요? 혹시 이 두 분들한테? 이 두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안 친했어요. 그래서 아, 같이 밴드 하면서 서로 좀 알고 친해졌기 때문에 예, 뭐 선후배였다고 하지만 서로 잘 못 들은 사이였어요. 블루스 하면은 왜 대부분 남자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당한 거 살면서 그런 거 막 토로하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여성으로서 블루스의 그 감성은 어떤 거예요? 남성 뮤지션들의 음악을 더 많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블루스를 하려면 깜빵에를 한번 갔다 오거나 아이를 낳아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 역사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블루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어떤 뮤지션으로 나아가는 목표 지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은 소리라든지 뭐 음악을 온전히 잘 앞으로 더 잘 표현해내고 싶은 정도? 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일단 그 의미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음악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일단은 살아야겠죠. 네. 자 앞으로도 빌리 카터의 팬으로서 전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